팀장님 그 자리에서 네. 위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았습니다. 옆에도 오,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죠. 너무 좋은데요? 100만 원만 딱 계약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오늘부터 캠박스. 4년 동안 3,000대 가까이 팔린 스테디 모델 캠핑카. 계약금은 딱 100만 원입니다. 더 이상의 옵션이 필요 없는 풀옵션 캠핑카. 오늘의 캠박스 다운 TNT의 포스 650을 소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윤수입니다. 팀장님들, 오늘 제가 엑스코에 있는 다운 TNT 대구 지점에 방문했습니다. 다운 TNT 대구 지점, 엑스코 서관에 있어서 접근성이 정말 좋은데요.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다운 TNT 전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시와 동시에 리뷰해드렸던 아클란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무려 캠박스에서 26만 뷰나 나왔던 모델입니다. 아클란 궁금하신 분들은 캠박스에서 한번 검색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 다운 TNT 대구 지점에서 다운 TNT의 스테디셀러 모델 포스 650을 리뷰합니다. 포스 650, 포터 기반의 축연장 캠핑카입니다. 외관부터 쭉 둘러볼게요. 어닝은 4m 피아마 제품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어닝 등도 기본 옵션입니다. 다운 TNT의 외관, 열처리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열처리로 캠핑카 전체를 도장하는 건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포스 650의 수납 공간입니다. 양쪽에서 오픈을 할 수가 있고 220V 시가츠 포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면에는 청수주 입구, 고정식 변기 카세트, 보일러 점검구가 있습니다. 포스 650의 청량한 외관이었습니다.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내 공간 들어왔습니다. 거실 공간 상단에 정말 커다란 흑기창이 있습니다. 그 아래 상부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그 아래 큰 창이 나 있습니다. 창은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TV는 27인치 관절형 스마트 TV입니다. TV 아래에는 리모컨 선반이 있습니다. 거실 공간 역시 침실 공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 팀장님이랑 변경을 해볼게요. 벙커 베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스카이 창입니다. 터치등으로 조명까지 예쁘게 들어오네요. 입구 문 위에 적산계, 무시동 히터 D2, D5, 바닥 난방 조절기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상단에는 맥스팬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수납함도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 공간에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모노타일과 아래 싱크대 상판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싱크볼이 굉장히 깊어서 물이 튈 염려가 없습니다. 싱크볼 옆에 인덕션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 아래에는 4개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청수 게이지, 오수 게이지도 볼 수 있네요. 부족할 수 있는 조리대 공간을 대비해서 확장 조리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뒤편에 150L 타워형 냉장고 비트리 프리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산 고급 냉장고죠? 이제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입구에 긴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시겠죠?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은 템버도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도기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메인 침실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침실 공간 상단에 상부장 코너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에는 캐리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에도 27인치 관절형 스마트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스 650, 음향시설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팀장님을 모시고 더 디테일하게 포스 650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캠박스에 처음 출연해주시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운 TNT 대구지사 정성록 팀장이라고 합니다. 다운 TNT 대구점, 본사 다음으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지점으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구지점 자랑 좀 해주세요, 팀장님. 네, 저희 다운 TNT 이제 대구지사는 아마 인천 본사 빼고 밑으로는 최강일 거예요. 네. 뭐 주변에 뭐 다른 업체들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인지도, 선호도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장님
팀이 생각하시기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 다운 TNT 대구점을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경상권이 경상권, 전라도권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유저분층들이 상당히 단단해요. 네. 왜냐하면은 내륙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저희가 잘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저희가 물론 차를 잘 만들고 AS라든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해드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분들의 선택이에요. 유저분들이 이곳 저곳 다 가보시고 비교 다 해보시고 마지막에 저희 차를 결정을 하시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유저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저희가 이만큼 또 커 나갈 수 있고 그만큼 또 판매량 또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다운 TNT의 많은 제품 중에서 포스 650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포스 650 정말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 모델이죠? 네, 그렇죠. 네. 아마 전국 캠핑카 회사 다 통틀었어도 저희 포스 650이 원형 모델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시가 언제 됐나요? 선생님? 저희가 예전에 앞전에 편백나무로 해서 제작했는 건 최초에 제작했던 거예요. 그 편백나무로 제작된 게 지금까지 발전해서 지금 현재 포스 650이 왔는데 한 4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4년 동안 몇 대 정도가 출고가 됐을까요? 원래 대입인데 상당히 많이 판매됐겠죠. 뭐 최소 2,000대, 또 3,000대. 스테디셀러라고 할 만하네요. 네. 팀장님, 지금 다운 TNT 대구점은 엑스코 안에 있잖아요. 위치가 참 편리한데 위치 소개 자세히 한번 해주세요. 여기가 대구지사예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죠. 예전에는 그냥 잠깐 행사하고 끝나는 그런 장소로 알았는데 팝업스토어 같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가 상설 전시장이고 여기 대구지사가 엑스코 내에 입점해가 있어요.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 TNT 국내 최초로 열처리 도장을 적용한 회사잖아요. 국내 최초로 열처리 도장을 접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처리 도장 부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지금 국내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처리 도장 하기 전에 집으로 치면은 집 골조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만들 때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었냐 이런 구조를 먼저 따지는데 저희는 다른 일반 회사하고 틀리게 저희는 허니콤 패널이라고 해서 벌집 구조의 허니콤 패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허니콤 패널이 우리가 항공기라든가 KTX 외장재로 사용을 하고 있죠. 왜 사용을 하느냐? 그만큼 가볍고 안정성 그리고 보온 단열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KTX가 만약에 정면으로 충돌을 했을 때 이 허니콤 구조가 80% 이상 그 충격을 흡수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허니콤 패널에 열처리 도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열처리 도장은 일반 우리 자동차 도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0년이 지나도 변색, 탈색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냥 간단한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도색을 하면은 끝나는 거니까요. 보이는 부분도 좋지만 당연하죠. 내부 안쪽도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저희가 예전에 본사에 가서 허니콤 패널을 직접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좋은 자재를 쓰신 걸 제가 직접 봐서 더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요. 다중 하부 보강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하부 보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는 뭐 기본 옵션에 하체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차량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로 뭐 저희가 별도로 옵션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다 코일 쇼바, 판스프링 보강, 그리고 허브 스페이스도 50, 50에서 다 늘려놨고 잡아놨어요. 화려한 옵션보다는 저희가 안정성, 주행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도 심플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벙커가 높지만 바람 저항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 롤링이 좀 심해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고려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이미 많은 유저분들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포스 650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에 정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것 같습니다. 후방에 보니까 블랙박스들이 이제 상하로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블랙박스가 있더라고요. 블랙박스 시스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상시 룸밀러용 상시 후방 카메라가 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3채널이나 4채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뭐 선택하시면은 뭐 3채널이나 4채널 블랙박스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뭐 룸밀러용 상시 후방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니까 후진할 때라든가 이렇게 운행하실 때 뭐 네. 뒤쪽에 시야가 가려진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네. 뭐 편하게 후진할 때도 편하게 후진하실 수가 있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포스 650 가로 길이가 6m50이잖아요. 전체적인 재원 높이까지도 알려주세요. 네. 저희 포스 650은 말 그대로 650, 네. 6m50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전장 길이는 6430 이렇게 나와요. 아, 네. 6430의 높이는 2770. 네, 정확하게. 5인 탑승, 5인 취침이 가능한 네. 큰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지금부터 내부 들어가서 자세하게 또 리뷰해 볼까요? 들어가시죠. 네. 네. 실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네. 네. 팀장님, 가구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유광 하이그로시 화이트로 네. 지금 제작이 됐고요. 네. 고객이 원하시면 무광으로도 무광 화이트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네. 가구는 어떤 소재를 사용하시나요? 네, 가구는 저희가 이태리 포플러 원목을 그 합판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에 담가놔도 뒤틀림이 거의 없는 없어요, 네. 튼튼한 나무를 쓰죠. 그래야지 10년을 타도 가구가 뒤틀림이 없죠. 팀장님께서 포스 650 단열에 정말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단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기본 우리가 흔히 꼽는 판넬 자체가 단열성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쵸? 중간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공기층에서 찬바람이나 더운 바람을 다 먼저 한번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네. 허니콤 구조가 단열성, 보온성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네. 흡음성도 좋고요. 그리고 허니콤 판넬의 안쪽 내부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또 3중 또 단열을 해놨어요. 내부에도. 오. 그리고 아쿠아 시트로 현재 마감을 해놨어요. 시트 느낌이 아쿠아 시트로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허니콤 패널에 내부에도 저희가 또 3중 단열 아쿠아 시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외벽도 아쿠아 시트여서 참 부드러운데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네. 이 소파도 네. 아쿠아 시트 재질 같아요. 맞아요. 네. 아쿠아 시트에 지금 오염 방지 기능이 다 되어 있어요. 볼펜으로 오염이 됐다.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다 닦여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 또로 굴러가겠죠. 그쵸. 그게 아쿠아 원단이거든요. 정말 팀장님들 부드럽습니다. 네, 수입 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좋은 걸 쓰고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거실 공간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조명이 정말 예뻐요. 그죠.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사이드 우드등까지 해서 네. LED 최고 조명을 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네, 은은하니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거실 공간에 지금 스피커가 두 개 보이고 침상에서도 두 개 봤거든요. 네. 포스 650의 음향시설 많은 고객님들께서 정말 만족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운드가 아주 좋죠. 서라운드 스피커가 침실 쪽, 거실 쪽 다 돼 있어서 아마 출고 받으신 분들 100이면 100, 100% 음질, 음향에서는 100% 만족을 하세요. 그만큼 음질이 좋아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네. 음질에 민감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벙커베드 크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팀장님 크기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지금 보이시는 내부 가로가 한 2m10 정도 나오고요. 아, 네. 그리고 길이가 1m8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성인은 한 명, 애들은 2명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거실 공간을 침상으로 변환을 해서 또 성인 두 분 정도가 취침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변환을 해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침상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열 침대 같은 경우는 가로가 2m10에 네. 1250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성인 두 분이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제가 먼저 누워보겠습니다. 네. 편하시죠? 오, 네. 너무 편하고 네. 2m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공간도 충분히 충분하죠. 위, 옆 다 남습니다. 네. 팀장님이 옆에 누우셔도 저도 한두 번 볼까요? 네. 제가 키가 177 정도 되거든요. 오, 팀장님 그 자리에서 네. 위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네.
외부라 그러면 하늘 지금 보이고요. 하늘이고 뭐 비 오는 날이면 너무 운치 있고. 그렇죠. 별도 같아요. 보이고 상당히 네. 좋죠. 잠이 절로 올 것 같습니다. 네. 주방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팀장님, 이 싱크대 상판이 정말 좋아 보여요. 좋은 거 쓰고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저희가 중국산 인도 대리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네. 김치 물이 흐른다거나 이러면 인도 대리석도 물이 배겨요. 맞아요. 물이 스며듭니다. 물 들거든요. 네. 저희는 국내 LG 하이막스 최고급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관리하기도 쉽고 뭐 고급형이니까 물 들 일도 크게 없고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팀장님 네. 지금 이 주방 앞쪽에 타일도 범상치가 네. 않아요. 네. 이 타일이 유리 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만약에 유리나 소재가 유리나 자기질 타일 같은 경우는 네.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모노 타일이라고 해서 네. 인조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염 방지 다 되고요. 네. 뭐 기름이나 물때 묻어도 관리하기가 쉬워요. 지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레저 마감이 되어 있어요. 벙커 베드도 그렇고요. 네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천장 마감이나 이 전체 마감을 하기 전에 네. 저희는 누수 테스트실을 가지고 있어요. 단독적으로. 네. 국내에서 또 누수 테스트실 갖고 있는 데는 잘 없어요. 네. 깔끔하지만 한 개 한 개 뜯어보시면 상당히 고급 소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침실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성인 두 분 정도가 충분히 취침을 취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지금 보시는 이 가로 폭이 1350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길이가 약 2m 정도. 네. 이렇게. 성인들 뭐 두 분 충분하게 네. 누우신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누워서 보여드릴게요. 네, 누웠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죠. 너무 좋은데요? 편하시죠? 너무 편해요. 네. 그리고 창문이 3면에 딱 있으니까 네. 오, 개방감도 좋고요. 팀장님 온수매트도 다 기본이죠? 그렇죠. 온수매트 그리고 온도 조절 온수매트도 온도 조절 장치까지 다 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 기본 옵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 네. 침실 옆에 정말 예쁜 조명도 있는 것 같아요. 취침등이라고 보시면 되죠.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예뻐요. 네. 팀장님 포스 650 스펙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저희 포스 650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옵션을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옵션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인산철 기본 800A 탑재되어 있고요. 네. 태양광 하드 타입으로 650W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 3kg 네. 그리고 주행 충전기 그리고 하체 보강 다 되어 있고요. 네. 인산철 800A 정도만 해도 일반 네. 유저분들 쓰시기에는 무리 없이 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뒷돈 안 들어가시고 저희 차량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출고 받으셔서 타셔도 무난하시다는 거죠. 네. 네. 난방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난방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시면은 D5, D2 저희는 원래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두 대가 따로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한 대를 더 설치를 했는 거죠. D5는 온수 바닥 난방 전용으로 저희가 빼줬고요. 네. 히터 전용으로 D2를 하나 더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난방이라든가 온수 사용하는데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청수랑 오수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청수는 기본적으로 150L만 차지가 있고 네. 200L까지는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오수는 80L.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유저분들 조금 작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물탱크가 크면 클수록 좋고 오수탱크도 크면 클수록 좋죠. 근데 너무 크다 보면은 차량의 주행 성능이 그쵸, 무조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득을 보려고 하면 또 하나를 손해봐야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최대 청수 200L, 오수 80L 이렇게 맞춰놓은 거는 주행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네. 기본에 충실한 캠핑카 포스 650.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엄청 착하죠. 풀옵션 가격에 보가세 포함해서 8,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보통 캠핑카 계약하실 때 계약금으로 10%를 내시잖아요. 네. 다운 TNT 100만 원만 딱 계약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뭐 유저분들의 자금 사정에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네. 진행을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뭐 구매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다운 TNT AS 전국에서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만큼 이렇게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순회 점검팀이 있기 때문에 네. 상시적으로 100까지 찾아가서 서비스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전국의 서비스망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AS 접수를 해놓으시면 제일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피드백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차후에 나중에 뭐 캠핑카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라든가 AS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만큼 이렇게 AS망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네, 제가 혼자 볼 때보다 팀장님이랑 같이 보니까 더 포스 650의 매력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팀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영상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앞전에 지금 포터 기반이 계속 출고가 됐을 때나 포터도 한 달 반 만에 저희가 출고를 다 시켜드렸어요. 네. 아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달 안에 지금 출고가 가능하고요. 포터가 지금 뭐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좀 있어서 좀 그런데 뭐 차가 수급이 되면 저희가 뭐 한 달 안에도 바로 출고가 돼요. 뭐 평균적으로 뭐 두석 달 안으로는 무조건 출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그쵸. 그래서 저희 다운 TNT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대구지사 많이 찾아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많이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캠팍스의 윤수 다운 TNT 대구지사 정성록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